안녕하십니까. 인천 맨파워 비뇨기과 원장 박경서입니다. 오늘은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은 꼭 소변이 가늘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주 마렵고 급하고 밤에 깨고 이런 증상들,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런 증상들도 있게 되거든요. 밤에도 깨고. 그래서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은 일단 아침에는 물도 좀 적절히 드시고 식사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좀 참았다가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소변 참으면 병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뭐든지 꼭 뭐 질병뿐만 아니고 뭐든지 적당한 게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수분 섭취도 적당하게 하고 소변도 적당히 참았다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정상은 300에서 600cc 정도 보시는 거를 정상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뭐 100cc 뭐 이만큼 이렇게 조금씩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참았다가 한 300cc 이상 보는 거를 목표로 자꾸 참았다가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나이가 되면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야 맥주 2000cc에 라면 뭐 먹고 자도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부을지언정 밤에 소변은 안 보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을 마신다거나 저녁에 야식을 먹는다거나 과일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그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밤에 계속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밤에 깰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방광도 줄어들고 양도 늘고 잠도 깊이 못 자니까 자꾸 깨게 되니까 저녁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고 커피 같은 것도 가능하면 오전에만 드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. 이 나이 들면서 소변 보는 증상이 점점점 안 좋아질 때 아 이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면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도 해보시고 약도 복용해보시고 그래서 좋아지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